그 혹시 넷플릭스에서 우영우 보셨어요?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. 네. 거기에 이제 주연이죠. 이제. 나 움찔움찔 할 뻔했어. 우투도 영투도 우 막 이러면서. 박은빈 씨. 네, 주인공. 네, 주연분. 그분의 향후 미래. 그분의 향후 미래요? 네, 연기 엄청 잘하시더라고. 근데 그분이 그 나도 이제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네. 원체 그분이 실력파 배우시더만,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막 그렇게 빛나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게 무당적으로 놓고 보고 그분의 이러한 뭐 신수라든가 운세 뭐 이러한 거를 조금 점쳐봤을 때 그분의 미래가 어찌 보면은 밝다, 근데 밝지만 이상하게도 먹구름이 조금은 낀다 이 소리가 많이 나와요. 왜냐하면은 왜 배우라는 연예인이라는 직업들을 놓고 보면은 한 내가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걸 맡았을 때 한 분야의 연기가 너무 뛰어나게 되면은 그 타이틀을 벗기가 힘들다 이런 소리들도 많이들 하시잖아요. 이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박은빈 씨한테는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두 번째, 세 번째 획을 그을 수 있는 영화가 되기도 하고 드라마가 되기도 하겠지만 이상하게 이 여파가 조금은 흘러가면서 이만큼의 영광을 누리기에는 조금의 먹구름은 껴있다 이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원체 이분의 사주 자체가 반짝이는 스타의 사주는 아니에요. 어찌 보면은 몽근하게 왜 흔히 말해 굵고 짧게 가는 반짝이는 스타의 사주가 아니라 몽곤이 몽곤이 길게 갈 수 있는 사주이기는 하니 어찌 보면은 미래가 밝다. 근데 다만 잠시 잠깐에 먹구름은 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. 근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올해 겨울 가을쯤 들어가면서 뭔가 슛이 들어가거나 뭔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분야가 있다 그래요. 근데 그게 기대만큼의 성적은 안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요. 근데 다만 거기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셔서 내가 움직인다 치시면 오히려 더 큰 영광이 있지 않으실까 싶네요. 근데 또 올해 내년 들어가면서 이분이 연애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흔히 말해서 혼기의 바람이 같이 들어오는 해예요. 그래서 좋은 소식도 조금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점괘가 좀 나오네요. 일단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. 연기를 너무 잘해. 대박이야. 우투도 영투도 우. 빨리. 근데 진짜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왜 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내 색깔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그 색깔이 더 확연하게 나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그분은 진짜 연기를 하실 때 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러하신 분인가 봐.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색을 접해도 충분히 아름답게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부분만 조금 명심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잠시 잠깐의 먹구름만 지나가길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. 실망하지 마시고.